뭐 알아들었다고요? 알아들었다고요? 그러면 하루라도 지나고 나서 내일 전화라든가 왜 똑같은 얘기를 30분마다 전화를 해갖고선 직거래선 싸움 스트레스밖에 없는데 막 내 인생 망치라고 작정했어 당신? 술이 좀 그런 식이 되셨네요.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하죠. 나만 술 안 먹었거든? 어? 막 맨정신인데 지금? 완전 돌아버릴 것 같아. 왜요? 왜긴 왜야? 당신 전화질 때문이지 마. 구라질라면 전화질 때문에 씨발! 방극현 고객님, 단어 선택이 좀 그런 식인 것 같네요. 그런 식으로 자꾸 건드리면 저도 확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. 터져봐! 마 터져봐! 난 이미 터졌거든? 터질 사람끼리 한번 붙어볼까? 어떤 고객님, 다음에 다시... 아니 왜 다음에? 지금 해! 당신 좋아하는 전화 내가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해줄라니까 계속해봐 어디! 이 씨발 진짜! 당신 때문에 내가 개망신당하고 여기 잘리게 생겼어 지금! 내 인생 어떻게 지금질 거야 어? 말투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세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조폭인데? 나 대한민국 경찰 방국현이다 마 이 씨발 도봉경찰서 강력계형사 방국현이라고 이 씨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83만원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을 그러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빨 좀 자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가 여기까지 썩은 내가 와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리는 거 봐라 이 씨바마 쌀바라다 쌀바래 어, 아 졌다 졌어 저기요 제가 졌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안 되네요 정말 졌습니다 근데 뭐 제가 충고 한마디 해드릴까요?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 같은 주둥아리 좀 아는데 뭐요? 그거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당신 손가락에 뭐 시집 하나 갔는지도 네? 모르겠지만 혹시 갔더라도 다시 빠꾸해서 제자리에 오세요 마 남편 인생까지 조지지 마시고 뭐요?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살인인 줄 아세요? 아니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당신같이 냄새나고 뱀같은 씨바마 주둥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어? 돈없는 차원에서 혼자 사시라고요 벽보고 말씀도 하시고 벽보고만 똥칠도 하시고 그렇게만 사시라고 그게 당신 팔자에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자 그러면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 사시다 잘 돌아왔어요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돌아가든가 메롱 여보세요 아니 이런 식의